안녕하세요, 케이스입니다. 네, 여기가 어딜까요? 여기는 저의 방입니다. 네, 발파라이소의 저희 숙소인 더 옐로우 하우스고요. 여기는 더 오션어라는 방인데, 제가 이 방으로 이 숙소를 정하게 된 거는 오직 이 창문 때문이었어요. 제 뒤에 지금 보시면 이 발파라이소의 이 멋진 언덕과 아름다운 항구가 보이죠. 이 뷰가 좋아서 이 방을 선택하게 됐는데요. 비록 물론 주로 아침과 밤에 밖에는 없지만, 그래도 이렇게 가만히 지금 이제 막 오늘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는데, 돌아왔을 때 이렇게 멋진 야경이 펼쳐지고 있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첫날에 왔을 때도 늦은 밤에 도착을 했는데, 이 뒤에 보이는 풍경 때문에 아, 내가 발파라이소에 왔구나 라고 딱 되게 기분이 콱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랑 아닌 자랑 같은? 그래서 이렇게 방을 보여드립니다. 오늘 날씨가 좀 이제 흐리긴 한데요. 밤에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어쩔지는 모르겠지만, 그래도 뭐 야경에는 비가 와도 오히려 또 운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. 발파라이소에서 저는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. 케이치였습니다.